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동원에서 나온 캠핑 앤 통그릴 껍질이 없어 부드러운 부어스트라는 제품입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0g짜리고요. 1450kcal, 칼로리 상당히 높은 편이죠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고, 뭐 껍질이 없어 부드럽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반값에서 3490원, 뭐한 7000원대 하는 것 같은데, 이거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먹었더라고요. 먹었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. 하도 오래간만에 먹어보니까, 자, 하여튼 하다못해 1년, 한 1년 6개월 된것 같더라고요. 자, 영양성분 뭐자 단백질 많고, 지방도 많고, 포화지방도 많고, 나트륨도 있고, 콜레스테롤도 있으니까, 그런 건 감안하셔서 드셔야 될것 같고요. 네. 쉽게 안 뜯어지는데. 자, 해보자, 이건가? 자, 어우, 껍데기 진지해. 자, 껍질이, 저기, 안에 껍질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니, 비닐 포장을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네요. 자, 나와주세요. 나와라, 여의봉, 선호봉. 자,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, 뭐, 소돼지 들어있는 햄, 뭐, 그런 건두배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껍질 없다고 그랬죠? 자, 그냥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? 껍질이 없어서 좀 쫀득하게 씹히는 맛은 없는 것 같은데, 좀 부드럽고요. 그럼 육즙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거 같으면 이제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드시면 좋겠죠? 자, 지금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먹어볼까요? 자, 프라이팬에 맛있게 구웠는데요. 간만에 또 레고 포크로 먹어봅시다. 자, 역시 구워서 먹는 게 제일고, 이거는 아무래도 그릴 같은 데 구워서 먹어야 더 맛있긴 하겠죠? 자, 골고루 익었는데. 구우니까 확실히 좀 약간 겉에가 좀 바삭한 맛이 생겨서, 그런 건 괜찮은 것 같네요. 역시, 근데 껍질 좀, 쫀득쫀득 씹히는 맛도 좀 그런 게 있어야 괜찮긴 한데. 좀 육질도 항상 굽게 되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러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햄에 그 발암물질 많다고 해가지고 뭐 1급 발암물질 얘기는 많았었는데,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햄 같은 거 드실 때뭐 물에다가 데쳐서 드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좀 낫다고 그러죠. 그리고 뭐 이거 먹는다고 뭐꼭 발암되는 거다,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정도니까. 자, 뭐 조금씩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고요. 먹을만 하네요. 좀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